알파 공약주도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은 모듈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다시 한번 이제 오미크론 변이가 뭐 미국 시장 강타하고 지금 우리나라도 오늘 초반에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최근에 이틀 정도는 이제 많이 올랐던 신고가 종목들이었던 만큼 오늘은 이제 낙폭과대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일진하이솔루스라는 종목입니다. 수소산업과 연관된 종목인데요. 일단 수소산업은 어떻게 보면은 전기차 쪽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10년 전하고 전기차의 10년 전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점점 더 이제 발전되는 속도가 빠를 거다 보니까 수소산업의 성장성이 2030년도까지 앞으로 연평균 55에서 60% 정도 성장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2024년부터 시작될 이제 미국 캘리포니아의 이제 클린트럭 의무화 제도가 뉴욕과 뉴저지 등 이제 여타 주들로 이제 확산되고 있어서 그 시점이 오기 전에 이제 수소차 확산의 촉매제가 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요. 지금 우리나라 내부에서는 이제 현대차 이제 수소차량 수소 저장용기 독점 업체입니다. 넥소의 이제 차기 모델까지 공급 계약을 체결한 상태라서 지금 2025년도에서 2026년도까지의 성장 가시성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뭐 실적으로도 담보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외부적으로도 이제 EU 그리고 미국 수소차 개발 업체들과 이러한 충전 탱크에 대한 공급 계약을 현재 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수소차 그리고 지금 동사의 주력인 저장 탱크, 저장 용기뿐만 아니라 수소 충전소하고도 좀 연관이 되면은 선박, 기차 그리고 나중에는 항공기까지도 수요가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장기간 고성장이 예상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수소차에 대한 목표치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소산업에 속해 있는 동사의 어떻게 펀더멘탈에 의미 있는 분기점이 좀 어느 정도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만큼 상장 이후에 주가도 좀 많이 내려와 있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종합을 해보면 동사의 해외 시장 진출 그리고 수소 상용차의 비중이 점차 확대되면서 저장용기가 수요가 증가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 충전소용 저장용기 판매까지 어떻게 보면 크게 3개 정도에서 동사의 가치평가를 할 때 주가가 좀 과도하게 빠진 상황에서 그만큼 저평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가 상장한 이후에 거의 이제 10만 원 부근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제 좀 큰 폭의 좀 하락세를 보여주면서 어제가 시장이 매우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락을 해서 이 종목 되게 가격적으로 매력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제 여기 기존에 이제 지켜졌던 6만 원 선이 좀 강하게 무너졌기 때문에 갭을 한번 이제 조만간 메꾸러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사의 이제 주가는 6만 원과 7만 원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6만 원을 목표가로 잡자니 좀 되게 하루 이틀만 해도 상승이 시작되면은 메꿔질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6만 원은 일단 제거를 하고 가격 전략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매수가 현재가 5만 원 부근에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7만 원 정도 보고요. 현재가 4만 원 잡아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일진하이솔루스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